Reading Buddy 3, Unit 4, Review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리고 필기 준비되었죠. 오케이. 그동안 Unit 4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Unit 4에서는, 빈도부사라는 걸 배웠어. 빈도부사.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는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말들을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뭐 부사는 어찌시라고도 해요. 어찌시 빈도부사는 빈도를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봤다시피 뭐 얼마나 자주 너는 뭐 교회에 가니 이렇게 교회 가지 않는 친구한테 너는 얼마나 자주 교회에 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Never라고 얘기하겠죠. 절대로 안 가. 난 교회는 안 다니거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never가 빈도부사로서 뜻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때때로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건 영어로는 sometimes죠. sometimes 하면 가끔씩. 헤이, 뭐, 불교를 확실하게 믿진 않는데, 부처님을 확실하게 믿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교회에 가는 친구한테, 너 얼마나 자주 절에 가니? 그랬더니, sometimes,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종종 자주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뭐가 되냐면, often이 됩니다. often 하면 종종 자주라는 빈도부사예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라는 우리말 뜻은 영어라면 usually가 돼요. usually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lways죠. always 하면 항상 이런 뜻입니다. 이런 never,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빈도부사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빈도부사가 들어가는 위치는 not이 들어가는 위치예요. not이 들어가는 위치라고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할수 있느냐면요. 오케이. 양념시 또는 비동사 뒤입니다. 양념시나 비동사 뒤. 그 다음에 하다시 앞에 빈도부사 방금 봤던 never라든지 always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위치는 양념시나 비동사 뒤 그리고 하다시 앞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념시 can 하나 불러올까요? 뭐 예를 들어서 will 넣어볼까요? will I will go to church 이렇게 했다. church. 그러면 나는 갈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갈 거다. 어디로? Church, 교회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가끔씩 교회 갈 거다. 뭐 sometimes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sometimes를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sometimes가 난 가끔씩 교회 갈 거야 하고 싶으면 I will sometimes go to church 이렇게 표현합니다. sometimes 위치가 양념시 뒤에 들어가죠. 또는 뭐 나는 만약에 교회 안갈 거다 이랬다 그러면 I will not go to church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sometimes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갈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거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he 해볼까요? He is tired. 그러면 그는 피곤하다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뭐 자주라는 말 넣어볼게요. 자주 often을 집어넣으면 He is often tired. 이렇게 그는 가끔씩 피곤해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not이 들어갈 위치 똑같죠. He is not tired 하면 그는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빈도부사들이 들어가는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you go there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하다시 썼어요. 이번에 세 번째. 자, 첫 번째 양념시 뒤에 빈도부사 들어간다. 그다음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 들어간다. 그다음 이번에는 하다시. 그래서 너는 거기 간다라는 얘기 여기에다가 뭐 너는 절대로 거기 가지 않는다 해볼까요? 넌 절대 거기 가지 않는다 하면 you never go there 이렇게 하다시 앞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그런 양념씨나 비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양념씨 있는 비동 순서대로 얘기하면 비동사 있는 문장, 하다씨 있는 문장, 양념씨 있는 문장인데요. 비동사 뒤에 빈동사를 놓고, 하다씨 앞에다가 빈동사 놓고, 양념씨 뒤에다가 양념씨 뒤에다가 빈동사를 넣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것들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너는 늦게 일어난다. 누가다? You가 get up 한다. 언제 late 하면은 네가 get up이 일어나다라는 하다시네요. get up이 일어나다라는 하다시예요. late의 뜻은 늦게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 always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말이죠. always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그럼 always가 들어갈 위치, 아까 알려드렸죠? always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규칙에 따라서 네가 항상 늦게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You always get up lat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다시 앞에 always라는 빈도 부사를 집어넣었어요. get up이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다가 always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넌 항상 늦게 일어나니? 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이 안에 두 들어있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묻는 문장. Do you always get up lat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o you always get up late? 됐습니까? 계속해서 하다시 앞에 빈도부사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다시 앞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너는 오래된 음식을 버린다. 오케이. 그럼 누가다? You가 throw away 한다. 무엇을? Old food를. 이렇게 하면 너는 오래된 음식을 버린다라는 표현이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throw away가 버리다라는 하다시니까 하다시 두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여기다가 이번에는 보통이란 말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보통이라는 빈도부사를 집어넣어보자. 좀 보통은 usually였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에다가 you throw away food에다가 usually 집어넣으면 하다시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다 usually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네가 보통 오래된 음식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you usually throw away food. 아, old food 해야 되죠. 참 old food.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에 throw away가 하다시죠. throw away가 하다시죠.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이렇게 빈도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표현. 그녀가 영화 보러 간대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You가 go to 뭐 여러 가지 표현. 아, 참 그녀가 보러 가네요. 예, 그녀가 아니고 잠깐만요. 그녀가 보러 가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she가 뭐 한다? goes 한다. to the movie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녀가 영화 보러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she goes 그녀가 간다 to the movies 영화로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영화로란 뜻인데 영화 보러 가겠죠. she goes to the movies.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부분 보면 하다시 does죠? 그럼 여기다가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간다라는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빈도부사를 집어넣어 보겠단 말이죠. 그러면 자주라는 말은 뭐였습니까? often이었죠. often을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하다시 앞에 요 위치에 often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she often goes to the movi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he often goes to the movies.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있죠? 하다시 있으니까 하다시 앞에 이렇게 빈도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가니? 저 그러면 뭐 이거는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does she often goes 아, 참 does가 앞으로 나가니까 go가 돼야죠. go to the movies 이렇게 does she often go to the movie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있고 하다시 앞에 빈도 부사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다음 너는 알람 시계 소리를 듣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듣지 않는다. You don't 뭐 hear 해도 되고 뭐 listen to 해도 되는데 뭐로 갈까요? Listen to 해도 되는데 you don't listen to, you don't hear, hear 할게요. You don't hear the alarm cloc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You don't h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씩 여기 있죠? You don't hear.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너는 가끔씩 알람 시계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 가끔씩이라는 이게 얘가 빈도 부사죠? 오케이. Sometimes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 sometimes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 위치에다 sometimes 넣어서 you sometimes don't hear the alarm cloc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don't hear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빈도부사 집어넣으면 되겠죠. You sometimes don't hear. 가끔 못 들어. 그 다음에 너는 가끔씩 알람시계 소리를 듣지 못하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던 don't가 앞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don't가 앞으로 넘어가고 don't you 하면 묻는 말 되죠. don't you sometimes hear the alarm clock. Don't you sometimes hear? 가끔 못 듣니? 됐습니까? 여기에 하다시 있고요. 하다시 앞에 빈도 부사가 왔습니다. Don't you sometimes hear the alarm 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네가 그것을 끌 때까지 멈출 것이다. 희망을 뺄게요. 이거 넣으니까 이상하다. 자, 일단 그것은 멈출 것이다. 먼저 만들어 보면 it will stop 하면 되겠죠. it will stop. 그것은 멈출 거야. 자,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번엔 양념치죠. 양념치. 그러니까 이제 빈도 부사들은 양념치 뒤에 비동사 양념치 뒤에 빈도 부사 넣는다 했으니까 앞으로 들어갈 빈도 부사 위치는 여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응용한 표현이 뭐냐? 그것은 네가 그것을 끌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절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빈도부사 never를 집어넣는 거죠. 이 문장 속에 never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will never stop. 그다음 네가 그걸 끈 때까지 until you 뭐 turn it off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양념치 들어가 있죠? 양념치 들어가 있으니까 양념치 뒤에 이렇게 빈도 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It will never stop.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웠어요. 그럼 관련된 것들 풀이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always wake up late?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나니라고 하고 있죠? 여기 wake up이 일어나다. 뭐 get up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get up하고 같은 뜻이죠. 그럼 하다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빈도 부사가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you usually throw all the food away. 뭐 away가 여기서도 되고 throw away 해도 상관없어요. 자, throw가 하다시죠.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또 빈도 부사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Does she often go? 또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갑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뭐 그녀가 자주 가니? Does she often go? 하다시죠. 예, 다른 것들하고 같이 표현해야 되겠네. 여기에 이렇게 하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시 앞에 빈도부사 들어가죠. 그다음에 Do you sometimes not hear? 뭐 여기에 얘는 Don't you sometimes hear 해야 됩니다. Do you sometimes not hear? 가끔씩 못 듣니?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sometimes가 빈도부사죠. 그러면 여기에 하다시 있고요. 하다시 앞에 빈도부사가 있죠. 그다음에 It will never stop. 그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여기에 양념치 있죠. 양념시 뒤에 빈도부사 오네요. Until you turn it off, 네가 끌 때까지. 자, 그래서 너는
항상 늦게 일어나니 하고 싶은가? Do you 그러니까 빈도가 네 번이면 네번 다니까 항상이란 빈도죠. Do you always wake up late? 그 다음에 너는 보통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you usually 하면 되겠죠? You usually throw all the food away. Wake up, throw away 다 하다시죠. 그래서 하다시 앞으로 빈도 부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그녀가 자주 영화 보러 가니 하고 있죠. 그럼 does she often go to the movies 하면 되겠고 여기에 또 하다시 있고요. 하다시 앞에 빈도 부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끔 요네번 중에 한 번인 빈도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가끔씩. 가끔씩이니까 여기다가는 sometimes 들어가면 되겠죠. Do you sometimes not hear? 가끔씩 못 듣니? alarm clock을 the alarm clock을 여기 빈도를 나타내는 표시인 거예요. 네번중네 번이면 항상이라 뜻이죠. 다음에 네번중세 번이면 보통은 이런 빈도죠.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네번중두 번이면 자주라는 빈도죠. 자주니까 often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번중한 번이면 가끔씩이죠. sometimes. 그 다음에 네번 중에 빵번이야. 그럼 절대로 하지 않는 빈도죠.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it will never stop.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until you turn it off. 네가 끌 때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ead and write 읽고 쓰라네요. 빈칸을 채워라. 그럼 it's noisy 그것은 어떻다? 시끄럽다 이러고 있죠. 시끄럽다. 그러면 그거 시끄러워 했죠. it's noisy 시끄러워. 그럼 알람 클락을 뭐 해라? turn off the alarm clock 하면 되겠죠. turn off the alarm clock. 알람 클락 좀 알람 시계 좀 꺼. 그 다음에 the weather is rainy outside. weather 하면 날씨죠. rainy 하면 비 오는 이라는 어떤 식으로 앞에 be 동사 있으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여기 비 온다가 됐죠. The weather is rainy. 비 날씨 비 내려 outside 어디에 밖에 이러고 있죠. 밖에 비 내린다. 그러면 너는 우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필요하다. 아, 나는 필요하다. I need an umbrella. 나는 필요로 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An umbrella. 우산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ack sleeps. 잭이 잔다. All day long. 하루 종일. 어우, 잭이 하루 종일 자는데요. 그러면 he is a sleepyhead. 그렇죠? 잠꾸러기죠. sleepyhead다. 그는 sleepyhead다. 잠꾸러기다. 그 다음에 a car has 자동차가 가지고 있다 for wheels 바퀴 네 개를 갖고 있죠. a car has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for wheels 네 개의 바퀴를. 그 다음에 read and write 읽고 쓰기 아 빈도 부사노랍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I wake up late every day 내가 일어난다 늦게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I wake up. 내가 일어난다. late. 늦게. every day. 매일매일. 내가 매일매일 늦게 일어난다. 이러고 있죠. 그럼 매일 늦게 일어나면 나는 항상 늦게 일어난다. 하면 되니까 I always wake up late. 하면 되겠죠. wake up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 빈도구 썼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eats. 그가 먹는다. 무엇을? breakfast를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이네요. 그는 아침 먹어요. He eats 합니다. breakfast를 once a week. once a week 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이란 말이니까 가끔씩 먹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가끔씩 아침 먹는다 하면 되니까 he sometimes eats breakfast 하면 되겠죠. 예, 가끔씩 예, always는 항상 오케이, 그 다음에 read and write 읽고 쓰기 I swim 내가 수영한다 in the river 강에서 하고 있죠? 강에서 수영한대요. 그럼 나는 항상 수영한다 이렇게 했네요. I always swim in the river 나는 항상 수영합니다 강에서. 그러면 swimming 하다시죠 수영하다 그러니까 always의 위치는 앞에다 썼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빈도부사 sometimes를 이 문장 속에 어디로 넣으면 되겠니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면 Kelly goes. Kelly가 간다 to the park. 공원으로. 그러면 요거 하다시죠? goes가. 그러면 sometimes의 위치는 여기 넣어서 Kelly가 가끔씩 간다 하고 싶으면 Kelly sometimes goes 어디로? to the park로 공원으로. 그냥 Kelly가 가끔씩 공원 간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noisy. 그들이 시끄럽다 이 말이죠. 그들은 시끄럽다. 어디에서?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그들은 시끄러워요. 예. 누가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들은 시끄럽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그러면 usually를 넣으면 usually의 뜻은 보통은 이런 뜻이죠.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시끄럽다에다가 그들은 보통 시끄럽다. 교실에서 이런 말 만들란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be 동사죠. be 동사. be 동사 뒤에 놓으면 되겠죠. be 동사 뒤에. 그럼 그들은 보통 시끄러워요 하고 싶으면 they are usually noisy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are usually noisy 어디에서? in the classroom에서. 그래서 be 동사 뒤에 넣으면 되겠죠. they are usually 보이지? 그들은 보통 시끄러워요, 교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일주일이 나와 있어요. 일주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날씨를 쭉 쓰는 것 같아요, 날씨를. 됐습니까? 날씨를 쓰는데 지금, 날씨가 뭐, cloudy 한날 아니면 sunny. 아, 이게 비 내리는 날인가 봐요. 이게 rainy. 이게 rainy고요. 이거는 sunny죠. 화창한 날. 오케이. 그래서 9번은 지금 보니까 레인이 한 날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면 되니까 it is never rainy 하면 되겠죠. it is never. 절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it is never rainy. 그다음에 이제 레인이 한 날이 며칠 있었냐 하면은 이틀 있었죠. 일주일 7일인데 7일 중에서 이틀 왔으니까 가끔씩 비가 내렸죠. 그러면 가끔씩 비 내린다 하고 싶으면 it is sometimes rainy 하면 되겠죠. it is sometimes rainy. 이런 게 가끔이죠. 가끔.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만. 이것도 이틀만 비가 내렸네요. 그쵸? 이것도 이틀 비 내렸어요. 그쵸? 이틀은 화창하고, 그쵸? 이틀은 비가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 가끔 비가 내렸다 하면 되니까. It is sometimes rainy 하면 되겠네요. It is sometimes rainy.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이틀 비 내렸네? 그쵸? 이것도 이틀 비가 내렸어요. It is sometimes rainy. 가끔씩 비가 내린다.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3일 비 내렸네요. 3일. 그렇죠? 3일. 일주일에 3일 왔으면 자주 왔네요. 그렇죠? 그럼 it is often rain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뭐 전부 다 비가 있어. 여기 전부 다 비면은 뭐 all, it is always rainy. 이건 항상이죠. 항상. 그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뭐 일주일에 한 5번 아니면 6번 비가 내렸다 그러면 it is usually rainy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그림에 맞는 거는 안 보이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뭐 이런 거 같네요. 문제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빈가 봐요. 이게 비 내린 거야. 이게 비가 내린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자 이거는 뭐 일주일 내내 비 내렸죠. 그러면 it is always raining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일주일에 1, 2, 3, 4, 5, 5일 내렸죠. 그럼 뭐 보통 비가 내리네요. 아니면 흐린 날씨니까. 그럼 it is usually rainy.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둘, 세번 내렸으니까 자주 내렸네요. 그러면 it is often rainy. 그 다음에 요거는 이틀 내렸네요. 그럼 가끔씩 내렸네요. It is sometimes rainy. 그 다음에 이건 비온 날이 하루도 없죠. 그럼 절대 비안 내렸으니까 It is never rainy.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아무것도 없는 표시가 비 내린 날이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14번 choose the word 단어를 고르래요. for the blanks 뭐를 위한 빈칸을 위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골라라.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s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우리가 가끔씩 발견한다. 오래된 음식을 in our refrigerators에서 우리들의 냉장고 속에서 and we usually 가끔씩 보통은 그것을 버린다. But in the future 그러나 미래에는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우리가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왜냐하면 스마트 냉장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monitors on their doors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스마트 냉장고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니터들을 그들의 문 위에, 그리고 그 모니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엇이 안에 있는지를. They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냉장고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거다.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When our food is old, 우리들의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Also, 또한, they will buy food for us. 그들이 음식을 사줄 거다. 우리들을 위해서. Your refrigerator will say, 너의 냉장고가 말할 것이다. Your milk is too old. 너의 우유가 너무 오래됐어. Click here. 여기를 클릭해. To buy new milk.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하여. What a smart refrigerator. 정말 똑똑한 냉장고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도 필기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찍어서 필기한 것들 찍고 채점한 것들 찍고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